15가지 재료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해물 육수가 한 7가지 정도 들어가고요. 기본적으로 뭐 예, 예. 두부대가리랑 예, 뭐 그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갈치랑 예, 예. 맞습니다. 국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삭해야 되는 게 이 콩나물인데 네, 콩나물 예. 아삭해야 되는 이유가 다 끓인 다음에 뜸을 들여요. 저희는 뜸을 들인 다음에 바로 냉장 보관해야 그게 아삭하거든요. 예, 예. 뜸을 들였다가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내가 좋아하는 술 안에 너무 맛있더라고. 오, 오, 와, 야, 너무 맛있다. 와, 그냥 바로 술안부터 가시네요. 여기 스타일이 좀 나누죠? 술안을 해결하고 가느냐 아니면 뭐 다르게 먹느냐? 어떤 스타일인데요? 저 밥부터 먼저 한 그릇 먹고 하면 안 될까요? 어? 배가 고파가지고. 아유, 그 예. 오늘 방법 아니에요? 오늘 방법? 거꾸로 가 있는 걸 좀 못 보는데. 아, 예, 순서할게요. 예. 아. 저 왼손잡이면 상관없지만. 젓가락질 잘해봐, 발로 먹어. 아, 오늘 잘 아주 비더라고. 국밥에 딱 맞는 날씨에 그지. 아유, 참 고소하고. 아, 저게 달걀은 정말. 아. 사장님. 응? 왜? 네. 술은 한 개만 두 개만 더 주세요. 네. 아, 민성님도 챙겨줘요. 아니, 안 드셔가지고. 식사만다. 드시면 돼요. 천천히 드세요. 그걸 체해가지고 그냥 3일 못 먹지 말고. 아, 맛있겠다. 아. 오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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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하셨고요. 오호선 10. 예. 밥 한번 시켜드릴까요? 당연한. 네. 사장님, 공깃밥 하나 더. 두 개 해라. 공깃밥 두 개 주시겠어요? 네. 네. 아휴. 국물 맛 좀 보자. 아. 콩나물 국밥도 국밥이지만, 이 술안 때문에 이거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아, 저는 약간 그래요. 이 보드라움.